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게스트로는 함북 회령에서 출생해서 탈북해 온 신지연 씨를 모셨습니다. 신지연 씨는 지금까지 아마 유튜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죠? 네, 미디어에 한 번도. 미디어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분인데 다음 달에 중동에 직장을 얻어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중동 가기 전에 우리가 신지연 씨를 제껏 모셔가지고 신지연 씨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지연 씨가 먼저 자기소개, 뭐 고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약 함경북도 회령시에서도 한 100리 정도 떨어진 아주 시골에서 태어나서 15살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네. 15살 12월 되는 해에 탈북을 해서 가족이랑 함께 해서 2008년도에 한국에 무사히 도착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 그 네. 회령 씨는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네. 두만강 옆에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 100리나 떨어지면 또 어느 정도 산골인 거예요? 완전 산골이죠. 거의 사면이 다 산으로 되어 있고 바로 옆에 두만강이 있어요. 아, 두만강 옆에 있어요? 네, 두만강 옆에. 그럼 무산 쪽으로 쫙 한 100리 가는 거예요? 네, 그래도 회령이 더 가까웠어요. 회령이 100리, 무산은 더 많이 가야 돼서 네, 회령에는 몇 번 가보고 무산은 드러만 보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그 북한에서도 깡촌 중에 깡촌에서 태어나서 네, 좀 맞아요. 자랐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진짜 깡촌이어가지고 막 어렸을 때는 그 동네 조그만 쪼무레기라고 해야 되나요? 애기들이랑 모여가지고 저녁에 놀면 가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도대체 평양은 얼마나 가야 있는 걸까? 막 회령은 백리라고 하는데 평양에는 말 타고 가야 되나? 뭘 타고 가야 되나? 그런 농촌에는 지도도 없죠? 지도 없죠. 지도도 그 저희 조선 지도만 봤었고 학교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세계 지도는 못 봤었어요. 네. 그 북한에 있을 때 기차 네. 봤어요? 기차를 본 적이 없습니다. TV로 봤어요. TV로. 버스는 본 적 있어요? 버스도 본 적이 없어요. 저 완전 깡촌이어가지고. 승용차는요? 그 두만강 옆에서 중국에서 네. 차들이 다니는 거 같은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승용차 봤구나. 중국차를 봤구나. 그렇죠. 중국 승용차를 본 거죠. 네. 네, 저희 주 교통수단은 좀 잘 완전 잘 사는 집은 오토바이. 마을에 오토바이 가진 사람이 없었고 그 경찰서 보안관이라고 하나요? 보안원. 네, 보안원이 한두 대 뭐 있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는 좀 산 좀 중간 정도다 하면 자전거 가지고 있고 자전거도 급이 나뉘는 거죠. 예. 약간 대만 자전거는 무거워서 별로 추천 안 하고 일제 자전거가 가볍고 잘 나간다 해가지고 일본 자전거.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게 갈매기 아시죠? 갈매기, 예, 북한제. 예, 그거 있고 해가지고 자전거.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냥 보통 대부분 막 달구지. 달구지 많이 타고 다니. 예, 달구지 예. 타고 뭐 짐도 나르고 뭐 퇴비 같은 것도 나르고. 예, 그런 거기 농사 짓고 사는데요? 그죠, 농사죠. 다 뭐. 그 아버님도 농사? 저희 아빠는 예. 아버지는 전공이라는 일을 하셨어요. 예. 전공이라고 하면 그 북한에 뭐 가을철 이럴 때는 탈곡 이런 거를 해야 돼가지고 그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개인집에서.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걸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장마철에 이렇게 물이 뿔고 뭐 이러면서 약간 전주대가 넘어지고 전기선이 뭐 잘라지고 이러면 그런 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일을 하셨었어요. 네. 아, 그거는 좀 먹고 살만한가요? 그렇죠. 그거는 조금 그래도 다른 농사 짓고 농작물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부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약간 본인의 집에 전기가 오는 거를 원하니까 약간 아빠한테 약간 뇌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좀 옥수수 몇 킬로를 좀 준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너 농장에서 좀 가져가 대신 좀 우리 집은 오게 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뭐 비상으로 이렇게 어떤 집이 히터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는지 수차를 나가요. 근데 그런 데서 걸린다 이러면 압수해오잖아요. 그거를 압수 안 하게 해달라고 뭐 뭐를 준다거나 약간 이러면 그런 걸로 할 수 있었어가지고 잘 살지는 못해도 그냥 끼니 거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배전공이면
전기가 와야 그 뇌물도 받는 거 아니에요? 전기 좀 왔어요? 전기는 잘 안 오죠. 하루에 뭐 3, 4시간 오면 많이 오긴 하는 건데. 그래도 오긴 오는구나. 가을에는 좀 왔었어요. 농장을 이렇게 돌려야 돼가지고. 탈곡해야 되니까. 탈곡해야 돼서 가을에는 좀 왔었습니다. 그 백리나 걸어 들어가면 그런 쪽엔 국경 경비대도 별로 없지 않나 있었어요 거기도? 있었습니다. 저희 회령에서 저희 집까지 가려면 한 초소가 세네 개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같은 거를 메고 다니면 그 신분증 이런 거를 보여줘야 뭐 한 구간 이동하고 또 한 구간 이동하고 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살면서 회령 한 몇 번 가봤어요? 아마 한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것 같아요. 뭘 걸어가요? 자전거 타고 아빠 뒤에 자전거 타고 간다거나 아니면 걸어서 간 적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까지 뭐 달구지가 지나간다 하면 달구지 타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 목탄차라고 아세요? 목탄차 알죠? 네, 네. 그 목탄차가 이렇게 간다 하면 거기에 돈 조금 내고 목탄차를 타고 가는데 약간 북한은 길이 산이 많다 보니까 평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막 오르막을 간다 하면 전체 사람들이 다 내려가지고 목탄차를 밀면서 아니 뭐 누구는 기차 밀었다고 하니까 그래요?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나도 기차 밀어봤거든요. 언덕이 뭐 올라가니까 다 내려서 영차영차 기차 넘어갔는데 근데 그건 도에 지나가니까 그 읍 가려도 1박 2일 잡아야 되겠네. 네, 뭐 도중에 가다 어디 자야 되겠네. 백리니까. 네, 네. 근데 그래도 아침 일찍 떠나서 저녁에는 도착은 할 수는 있어요. 그 기간이면 미국 가는 시간인데 거기서는 또 그렇게 사네. 그럼 네. 저 어머니는 뭐 농민? 네, 저희 어머니는 집에서 그 북한 말로는 막 돼지 새끼나이를 한다고 하는데 사투리이긴 한데 돼지를 이렇게 많이 키워가지고 그 돼지가 이제 새끼 낳고 하면 그 새끼를 다른 사람들한테 팔고 그런 것도 하고 집에서 소토지 개인 농사 이런 밭일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옥수수 기르고 콩을 뭐 농사하고 그런 거를 하면서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참고로 회령 유선하면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온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유선에서도 한 50리. 근데 유선 노동자구에서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동창회 하는데 뭐 물어보니까 선생들도 절반이 오고 졸업생들도 절반이 와서 동창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데 뭐 거기서 또 50리니까 더 시골 깡촌인데 그 시골 깡촌에서 두만강은 앞에 있고 저 중국 쪽에서 차도 돌아다니고 하는 건 좀 보잖아요. 네, 많이 봤었어요. 저희가 회산이나 회령시 같이 이렇게 도읍지의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런 깡촌에서는 과연 이 중국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다든가 중국 가야 되겠다든가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거기 사람들은? 그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막 10살 그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중국 보면서도? 네, 중국 보면서도 심지어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소학교라고 하죠. 소학교 때 그 방과 후에 막 그 선생님 밭 김매기 가러 막 이런 거 하거든요. 내 친구들 한 대여섯 명 해가지고 같이 선생님 밭으로 막 가요. 근데 옆에 중국 그 두만강 옆에 중국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중국인인 거죠. 근데 그분이 우리 쪽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요? 야, 이 북조선 거지들아 이러면서. 그분이 아니고 나쁜 새끼구만. 아니 근데 뭐 거지는 맞으니까. 북조선 거지들아 너네 뭐 사탕 뭐 밥 이런 거 마음대로 못 먹지 뭐 여기로 오면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또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 뭐라고요? 야 이 떼놈들아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러면서 필요 있지 왜 없어. 네, 자존심. 그래가지고 그러면서도 해도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농사하고 이런 걸 보면 저희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서로 밭갈이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 친구들은 뭐 트랙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긴 트랙터 없어요? 그 마을에는? 아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약간 농장에서만 하는 거고 저희는 막 개인들이 트랙터로 할 정도로 하는 거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그 선생님 밭농 김매로 가는 중이었어가지고 그런 것도 보고 중국인들도 많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직접 저기에 가서 뭐
가서 살아봐야 되겠다. 저 나라는 어떨까 이런 거를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는 막 그런 또 미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중국에 넘어갔는데 가니까 처음에는 입합에 고기에 되게 잘 먹이게 해준다. 살을 포동포동 찌르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피를 뽑아가지고 우리 안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그걸 뭐 팔아 넘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가면 피 뽑히는 돼지 된다. 맞아요. 돼지 된다. 막 그 보이브에서 진짜 소문 많이 냈는데 그걸 믿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니까 믿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도 근데 돼지긴 한데 약간 좀 행복한 돼지긴 하겠구나. 잘 먹는다니까. 잘 먹는다고 하니까. 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한 게 한 2005년? 6년? 그때부터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그 주변 깡촌이었는데도 한 몇 세대에 살은? 한 100세대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예. 네. 마을이 세 개로 나뉘었었거든요. 딱 두만강 옆에 그 중간 그 다음에 안쪽 해가지고 근데 조금 바뀌기 시작한 게 한두 명씩 이렇게 그 깡촌에서도 없어지는 사라지는 사람들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난한 사람들 그 깡촌에서도 완전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2005년이면 탈북이 본격화돼서 10년 뒤부터 그 그때부터 처음부터 갔어야지 10년이 된 다음부터 없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정말 촌이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걸 누구 봐도 아는데 갑자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일단 혈색이 좋아져요. 잘 먹는다는 증거죠. 좋아지고 그러고 그 집에 갑자기 막 책가마 밥가마가 생기는 거예요. 책가마? 책가마가 약간 여기로 말하면 그 큰 히터? 그 저희 그 국이랑 냄비 냄비 같은 거 끓이는 건데 밑에 히터가 달려있어요. 냄비, 전기냄비. 네, 전기냄비. 거기에 뭐 국이라든가 책가마라 그래요? 네, 사투리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책가마라고 불렀어요. 그러고 밥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쿠쿠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옛날 그 이렇게 네모난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 중국제. 중국제 싼 것들. 네, 그게 생기는데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러고 자전거가 생겨요. 그러고 막 대동강 TV 막 옛날 흑색 TV였는데 채색 TV, 컬러 TV가 나오는 그게 생기고 그러고 더 잘 산다 하면 그 냉장고가 그 다청기 있어야 돌아가는데 그래도 뭔가 이게 보기 예쁘잖아요. 가지고 있는 집이 없으니까 그러고 더 한 발자국 나가면 그 TV가 아니고 창문 유리가 바뀌어요. 통유리로 네. 보통은 이렇게 창문이 있다 하면 사각형으로 조그만한 유리씨. 아니 탈북민들이 티를 내면 안 되는데 말이지. 근데 돈이 생기면 주체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요거를 좀 보여주기는 해야 되는데 한 번에 티를 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서서히. 미개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도이지 가서 모르는 데 가서 살아야지 뻔한 데 가서. 근데 그 집 보면 딱 누군가 없어지잖아. 예, 없어지는 걸 아니까 그래서 보안은. 그 경찰서 사람들도 그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그래도 잘 사는 집에 가면 뭐 먹으라리 좀 있으니까 가서 뭐 담배를 받아온다던가 뭐 술도 좀 공짜로 가지고 온다던가 이러면서 또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가장 그래도 신분이 높은 사람이랑 자주 어울리는 그런 거를 종종 봤던 것 같아요. 완전 깡촌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남들이 다 탈북할 때 10년 동안은 두만강 옆에 끼고 있으면서도 몰랐네. 그렇죠. 두만강에서 막 놀아요? 애들이? 네. 그렇죠. 저희는 뭐 수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뭐 여름에는 옆에 뭐 작은 강이 있긴 한데 물이 많이 충분치 않다 하면 두만강에 가서 수영도 하고 막 친구들끼리 내기도 하는 거예요. 썰매도 타고? 네. 막 저 반대편에 가서 약간 터치만 하고 오자. 빨리 막 이러면서 막 수영하고 썰매도 타고 네, 그러면서 놀았어요. 국경경비대는 단속 안 해요? 국경경비대는 저희 때는 낮에는 그렇게 어린애들이 나가서 노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단속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경비대가 오면 뭐 기슭에서만 놀고 경비대가 좀 안 보인다 하면 가서 재미삼아 약간 그런 식으로 애들끼리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혹시 그 마을에는 중국 건너갔다가 체포돼 온 사람들이 있어요? 봤었던 것 같아요. 뭐 저희
친척들도 외가족들도 저희 집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중국을 넘나들고. 아, 워낙 이게 경비가 좀 살벌하지 않은 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그 어차피 방문한 목적도 쉽잖아요. 어머나 뭐 내 동생 집에 방문했어 이러니까 뭐 의심할 그런 것도 없고, 뭐 저희는 방문했는데 뭐 갔다 돌아 뭐 어디 뭐 장사하러 뭐 술 파러 나갔어, 뭐 장사하러 떠난다고 나갔는데 모른다라고 하던가, 또 저희가 계속 그쪽에서 살았으니까 군인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니까 그 군인들한테 조금 돈을 주고 내가 여기 잠깐 건너가서 물건만 가지고 올 테니까 좀 봐줘 이러면서 왔다 갔다. 저희 뭐 삼촌들도 뭐 삼촌들도 면접 다 냈어요? 예. 그럼 삼촌이 뭐라 중국 갔다 온 얘기 안 해줘요? 저희한테는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리다 보니까 나가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끼리 뭐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갔다 오면 뭐 사탕이라던가 과자 못 먹어봤던 것들. 북한에서는 저희가 먹었던 거는 진짜 알사탕. 이런 뭐 줄 세 개가 있는 알사탕이었는데 뭐 우유 들어간 그런 약간 그런 사탕 이런 것도 뭐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옷 같은 것들도 못 입어봤던 거 주고. 그리고 한 가지 딱 기억나는 게 옛날에 그 저희 둘째 삼촌이 갔다가 옷을 저한테 줬는데 그 약간 유니폼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했을 때 아마 축구 유니폼이었나 봐요. 근데 여기 아 여긴가? 여기에 지금 와서는 그 태극기 마크. 아 태극기. 그거 있는데 저는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저희는 그냥 똑같은 북조선 남조선이었으니까 국기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이 옷은 밖에 나가서 입으면 안 된대요. 대신 정 입고 싶으면 이 태극기를 가리고 뭐 불 같은 거 이렇게 오려내던가 지져내던가 해가지고 뭘 가리고만 입어야 된다. 근데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직 그랬던 기억은 있어가지고 아 뭔가 이런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마크가 있으면 입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 삼촌은 그 중국 다녀봤으니까 아는구나. 아는 그게 거잖아요. 한국 건 줄 알고. 네. 아 그 진짜. 그 촌에서는 근데 그 농사 짓고 정말 뭐 그렇게 살다 보면 고난 행군 때 사람 굶어 죽는 일은 좀 없었겠네요. 소토지 할 때도 많고 하니까. 네, 저희 촌에서는 그래도 저는 워낙에 그때 한 7, 8살이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 그래도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농사를 한다 해도 본격한 건 그래도 좀 배급이나 이런 거에서 의존했는데 갑자기 이게 딱 떨어지니까 막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오잖아요. 시골에 오면 그래도 농사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와가지고 뭐 장사 풀이라도 뜯어먹고 살자. 네. 뭐 그런 거지. 네, 그러고 또 훔치기도 했겠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워낙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농촌 사람들이 워낙에 약간 순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잘 깨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배급이 뭐 아 이번 한 달들이 뭐 늦어진대 뭐가 늦어진대 하면 당연히 다음 달에는 주는 줄 알고 그냥 밥해 먹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들 굶어 죽은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아이고 그 깡촌에서도 네. 저 이 신지연 씨가 태어난 게 제가 듣기에도 북한에서 이렇게 외진대가 지금까지 출연자 중에 거의 없었는데 진짜 깡촌에서 태어나서 탈북은 부모님 따라서 한 거죠? 네, 부모님. 어떻게 돼서 또 부모님들이 그 깡촌에서 탈북할 수밖에 없었는지. 네. 그리고 제가 좀 소개받을 때 들어보니까 정말 또 많은 나라들을 돌아봤더라고요, 신지연 씨가. 네. 그 깡촌에서 태어나서 정말 뭐 북미고 유럽이고 정말 이제는 완전히 이제 세계를 누비는 아가씨가 돼버렸는데 그 얘기 한번 궁금한 점 많은데 그럼 다음 시간에 지금 시간 많이 갔으니까 네. 어떻게 돼서 탈북에까지 오게 됐는지 그거 한번 저 얘기를 합시다. 예, 여러분 오늘은 그 시골 깡촌 얘기 두만강 보면서도 저기 중국에 가면 피 뽑아 판다는 말을 솔깃하게 믿고 있던 신지연 씨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신지연 씨 탈북 스토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골 깡촌 정말 북한에서도 그 회령에서 백리 걸어 들어가면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냥 하늘 아래 첫 동네에서 태어나서 네. 했는데 그 탈북을 하게 된 그 부모님들이 했겠지만 네. 이유가 뭔지 네. 네. 네, 저희 그 어머니가 쉽게 말하면 약간 브로커를 하셨었어요. 브로커를? 네, 그게 뭐 오랫동안 한 건 아니고 그냥 2007년도에 잠깐 바짝 했는데
도청이 되면서 도청이 됐어요? 네, 걸린 거죠. 근데 어떻게 깡촌에서 어떻게 브로커를 다 하게 됐어요? 그게 네. 그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희 삼촌이나 약간 이모들이 먼저 중국으로 드나들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분들이 그 드나들다가 어떻게 한국으로 가게 되신 거죠? 한국으로 가면서 한 네 가족 정도는 한국에서 먼저 정착해 있고 나머지 세 가족 정도가 북한에 남아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형제들이? 네, 어머니 형제. 그러니까 중국 가서 막 장사하다 보니까 좋으니까 선타고 가고 예. 그 어머니는 안 가고 그 산에 그냥 그런 거 모르고 있고 중국을 예. 지키고 있다가 그거 무섭잖아요. 예. 농촌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세상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농촌에서도 뭐 소토지 열심히 하고 뭐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겨우겨우 뭐 살 수 있을 정도는 돼가지고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친척들이 한국으로 가면서 저희 외할아버지도 북한에 계셨으니까 외할아버지한테 돈 내보내고 또 살기 어려운 친척한테 돈 내보내고 이러면서 쭉쭉쭉쭉 돈을 내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저 마지막에 또 저희 차례가 된 거죠. 깡촌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어머니 형제들이 일곱 명이에요? 네, 일곱 명이에요. 근데 그중에 네 명은 한국 가고 세 명이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데 네네. 그래도 의리가 있다. 그쵸. 그 돈을 보내주고. 네. 보통은 내보내주는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또 외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예, 보내라. 저희 그 외할아버지가 그때 막 징갑도 하셔야 되고 뭔가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 아버지가 징갑을 해야 되니까 뭐 징갑 살 돈을 내보내고 또 뭐 큰 외삼촌이 아버님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니까 또 큰 외삼촌한테 내보내고 그러고 또 뭐 워낙 가난하게 사는 이모가 계셨어요. 그 유선에서 그러면 또 이모한테도 내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다 유선에 살았어요? 저 아, 이모는 유선에서 살고 그 다음에 그 외삼촌은 또 성남이라는 곳에 성남에서도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유선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아, 어쨌든 다 회령 안에 있는 그 그 그 주변 동네 다 산 거죠. 네, 국경 옆에서 그 네. 그러면서 내보내고 그러다가 저희도 2006년도에 도움을 받았어요. 그때 아마 북한 돈으로 100만 원 정도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100만 원이면 그때 한국 돈? 한국 돈을 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50만 원 정도를 내보낸 것 같아요. 얼마 많지는 않네. 근데 큰 돈이었어요. 진짜 깡촌에서는 볼 수 없는. 100만 원 본 적이 없지. 없죠. 당연히 그때까지는 네. 그런 돈이 있으리라고. 네, 네. 그러면 1년 살아요, 50만 원이면? 살고 남았던 것 같아요. 일단 깡촌에서 2007년도, 6년도 기준에서는. 네. 그래서 그 큰 돈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 그 외삼촌이 이렇게 엄마를 약간 설득을 한 거예요. 한국에 간 외삼촌이. 네, 유혹을 한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너네한테 돈을 내보내는데 수수료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떼이고 좀 이런 게 아깝다. 그리고 통화랑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마음대로 마음껏 못 하니까 네가 중국까지 엄마한테 중국에 두만강만 딱 넘어오면 내가 중국에 가서 핸드폰을 줄 테니까 그러면 우리 그걸로 좀 마음껏 통화를 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두만강 넘는 건 못하겠냐고. 왜냐면 바로 옆에 두만강이었으니까 경비대도 거기는 좀 경비가 삼엄하지 않으니까 경비대랑도 워낙에 친하게 지내고 이러니까 그러면 알겠다 그럼 몇 날 며칠로 해가지고 요 마을에 여기에 가 있겠다 라고 해서 엄마가 용기를 내서 처음 두만강을 걷는 거죠. 엄마는 처음 걷는 38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기억하고 있는 게 그때 뭐 옛날에 뭐 점쟁이가 저희 엄마한테 그랬대요. 39에 팔자가 빈다고. 아, 그래. 진짜 그래서 진짜 행복해진다고. 엄마는 그래서 드디어 건너가서 삼촌 만나면 팔자 펴는 줄 알았겠네. 네. 그보다 더 완전 좋은 걸 기다리겠구나라고 했는데 그 점쟁이를 탈북시켜야 되는데 너무 영하네. 근데 39에 탈북을 했어요. 성공한 거죠. 그 점쟁이는 자기 운명 못 보나 여기 오면 돈 넘쳐 볼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서 핸드폰을 두 대인가 세 대인가를 이렇게 받아오면서 엄마가 그 작동법을 익혀가지고 왔어요. 바로 그냥 건너갔다가 다음 날에 온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와가지고 너무 무섭잖아요. 처음 이렇게 법을 어겨봤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두세 달 동안 거의 숨겨놓고 진짜 저는 하지도 않고 가만히 막 있었어요. 그러다 2-3개월 뒤에 그래 한번 좀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됐으니까 한번 전화를 해보자. 알려준 대로 하고 한국에 전화를 한 거죠.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왜 잘 살고 있는 애한데 그 무서운 걸 내보내가지고 애들이 뭔 사단이 났냐. 아, 석 달이나 줬는데 전화 안 오니까 야 이거 잡혔구나 이렇게 한국이 온 내 가족은 지금 서로가 투쟁을 하는구만. 네. 너 때문에 동생이 죽었어. 왜 바람을 넘어가지고 그런 거를 하냐.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는 그냥 벙찐 거 아니 이거는 그냥 뭐 우리끼리 통화하기로 한 거고 해가지고 이제 한 거다. 좀 안정하고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할 때 그래가지고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삼촌이 또 꼬드기는 거예요. 약간 아, 내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거 돈을 좀 줘야 되는데 다른 선들을 브로커들을 연결하기가 어렵다. 별거 아니니까 네가 저 가족한테 가가지고 주소랑 이런 걸 주면서 해주면 너한테도 수수료를 줄 거야. 라고 해가지고 뭐 화교가 뭐 10% 가지고 엄마가 뭐 10% 가지고 근데 그때 보통 뭐 7대 3 정도 했대요. 15% 15% 근데 우리는 그냥 뭐 8대 2 뭐 10% 10%인가 확실진 않아요. 제가 그냥 어쨌든 싸게 해준 거네. 네. 싸게 대신 정직하게 떼먹고 이런 거 없이 그래서 하자 해가지고 엄마가 간 거죠. 그래 뭐 10%라고 해도 되게 큰 돈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럼 몇 년도? 2007년도. 7년도에. 네. 네. 그때 뭐 시작하게 됐는데 한 번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게 평생 벌어본 적이 없던 그 돈이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계속 한국에서 계속 들어오는 거야. 네. 네. 계속 밀리지 않고 들어오다 보니까 진짜 엄마가 집에를 안 들어왔어요. 그때 깡촌에서 쭉 나와 유선에서 저희가 그때 2007년도에 이사를 했는데 집에 안 들어오고 계속 그 브로커를 하는 거예요. 엄마 보기가 힘들었던 거죠. 갑자기 그렇게 부들부들 떨던 사람이 돈 받으니까 그 다음에 막 혁명투사로 변했네. 용감해진 거예요. 이게 돈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고 또 돈이 쌓이는데 또 엄마도 많이 신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보통은 그래도 명절이나 이럴 때는 거기 사람들도 쉰대요. 쉬는 시간을 가지고 하는데 엄마는 너무 많이 밀려 있으니까 그래 하자 해가지고 10월 10일 날에도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 통화해서 막. 근데 그게 하필이면 딱 그 보위부 그 도청에 걸린 거예요. 도청이 돼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뭐 회령에 가서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면 이게 도청되기가 좀 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근데 딱 요놈이 하고 있으니까 딱 도청돼가지고 엄마가 그 화교 집에 가서 돈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골목에 딱 잡아서 오라고 따라오라고 하더니 경찰서를 간 건 아니고 그런 개인 집에 가가지고 엄마가 그 방금 전에 통화한 내용을 들려주더래요. 땡땡이 엄마 뭐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했던 거 내가 얼마 보내고 뭐 이런 걸 들려주니까 엄마는 겁에 질린 거예요. 아 내가 도청당했구나. 그러면서 완전 시골 아줌마였고 돈을 벌어도 저희 엄마는 되게 검소해가지고 막 삼각 수건 있잖아요. 보자기 수건 삼각형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돈을 다 꺼내는 거예요. 꺼내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내가 자식 세 명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했다. 나 좀 도와다 살려달라고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보위부가 그래 한 번만 봐주겠으니까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 대신 가지고 있던 돈은 다 뺏기고 헌납한 거죠. 쓱먹까지 딱 입씻고. 네. 그래가지고 엄마는 그게 엄마 돈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줄 돈이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좀 벌어놨던 걸로 대신 주고 또 뺏겼으니까 또 열심히 벌어야 되잖아요. 또 집에 안 들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그거를 할게 그거밖에 없어요. 살아나고 안 하긴 고사고 또 하는 거죠. 봉창해야 되니까. 봉창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또 그날도 집에 저희 집에 저희 그때 유선으로 와가지고 외할아버지랑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약간 뭐 세련된 사람이 저희 집에 온 거예요. 남자 두 명이. 약간 한 사람은 약간 옛날에 그 김정은이 TV에 아 김정일인가요? 네, TV에 나오면 그 잠바 회색 잠바. 뭐 장군님 잠바 뭐 이런 거. 맞아요. 그거랑 안경도 약간 하양색으로 해가지고 약간 인테리 느낌 나면서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저희 집에 방문한 거예요. 이전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있어 보이는 걸로 취급돼요? 저 깡촌에서는 되게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 옷차림 잠바 입으면 본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튼 간부가 온 거네? 간부예요. 딱 TV에서 보던 간부. 그러면서 아니 그 간부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엄마 친구인데 엄마가 어디 있네요. 저보고 해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멋있는 사람 친구가 없는데요? 그런 거죠. 그래도 우리 엄마 친구 없는데요. 그런 친구 없는데 처음 보는 친구인데요. 왜냐면 동네 아줌마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친구 맞대요. 엄마 어디 있네요? 엄마 지금 장마당에 나갔는지 안 보인다. 라고 했더니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린대요.
근데 저희도 이제 조금 알잖아요. 엄마가 이런 동장사 하는 거를 저희한테 다 얘기하고 했으니까 딱 느낌이 온 거예요. 엄마가 얼마 전에 해가지고 도청됐다는 것도 들었으니까 엄마 잡으러 왔구나 얘네가. 그걸 딱 감지해가지고 밖에 살짝 그 나가봤더니 저희 그 맞은편에 승용차가 그 군대 그 갱생 네, 트럭차는 아니고 갱생 네, 그 차가 딱 와 있는 거예요. 아주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동생들한테 제가 남동생 두 명이거든요. 남동생이랑 그때 사촌이 와 있었는데 사촌한테 지금 엄마 해령 갔다가 돈 밖으로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길일 테니까 가서 절대 집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하라고. 또 엄마를 요 그 골목이 합쳐지는 데서 꼭 만나야지. 그 골목이 갈라진 데서 만나면 엄마가 어디로 올지를 모르니까 무조건 만나야 돼. 지금 이 순간부터 뛰어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남동생 둘이랑 그 사촌 동생한테 임무를 준 거죠. 그랬더니 장마당 가는 척하면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막 술래잡기 하는 식으로 해서 나가니까 간부들이 그러는 거 쟤네 어디 가냐고 해가지고 장마당에 달걀 사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그러고 나갔는데 다행히 엄마랑 동생들이 만난 거예요. 돈 바꾸고 자전거 가지고 이러고 올라오는 엄마를 만난 거예요. 해령 골목에서 올라오는 걸 엄마 집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엄마 잡으러 왔다고 얘기해가지고 다행히 엄마가 보위부에 잡히지 않고 한 달 동안 숨어서 지내면서 하다가 그래 이제 한국으로 약간 들어올 계기가 만들어지고 이제 여기서 있으면 내가 잡히니까 그쵸 이거는 남조선이랑 통화를 한 게 딱 들킨 거니까 전에 한 번 잡혔을 때도 남조선 그게 단어가 나왔었는데 겨우 돈 내고 살려받은 거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엄마를 잡아서 돈을 받아냈던 사람이 그냥 보안서에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 전에 했는데 도청이 당했다.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둘이 돈은 돈대로 받아내고 공로는 공로대로 채우려고 나쁜 놈들이구나. 그렇죠. 자기 안전을 위해서 그 사람은. 저희가 또 언제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어 나 돈 내고 살아났어 또 이러면 자기한테도 위협이 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받고 자기 할 일은 할 일대로 막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엄마는 다행히 진짜 운이 좋게 동생이랑 만나서 그때부터 집으로 안 들어갔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그 사람들은 그날 저녁에 가고. 네 가고. 가고 또 막 엄마 잡으러 뭐 앞집에 가서 약간 스파이 노릇도 해라 이러면서. 그럼 엄마는 한 달 동안 남쪽하고 연결해서 나 도망칠 테니까 빨리 좀 줄 만들어 달라. 네 맞아요. 그래서 삼촌한테 나 이제 들켰으니까 더 이상 이걸 못한다. 이제 난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걸 만들어 놓는데 삼촌이 원래 계속 오라는 입장 아니었어요? 네. 빨리 와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오라는 입장이었는데 저희가 다 미디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살만해지니까 그냥 아 있겠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기가 만들어지고 엄마가 먼저 동생들 데리고 이렇게 두만강을 넘고 먼저 강을 넘어서 엄마가? 네, 엄마가 네, 왜냐하면 저희 한 달 동안을 엄마가 숨어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하필이면 처음으로 엄마가 그 개성에 뭐 사람을 연결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그거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온 것까지 했어요? 네 그게 딱 첫 손님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깡촌 사람들도 이제 돈 보면 돈 보면 다 변하는구나. 다 변하는 거죠. 심지어 개성까지 그 사람 네. 뽑아서 그게, 한국 보내주는 거 그게 돈이 된대요. 개성이어가지고 돈이 엄청 된대요. 그래서 사람이 이미 개성에 데리러 간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오는 중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일을 마무리해야 엄마가 올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어휴, 책임감이 강하다. 나 같으면 그냥 걸렸다가 무조건 튈 텐데 그걸 그것도 마무리하고 오겠다고. 그게 약간 또 시골 사람의 정직함이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또 아빠는 아빠대로 속상한 거예요. 이놈의 여편이가 이놈의 마누라가 빨리 가야 우리가 살할 텐데 그걸 마무리를 한다고 안 가니까 왜 안 도망치? 네. 잡히면 큰일 나는데 나도 다 주는 거죠. 가족이. 그래서 또 북한 사람들은 또 워낙에 술을 좋아하시잖아요. 아빠가 또 술 마시고 또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다가 그때 11월 달인가 11월 초에 집으로 올라오다가 그 비탈길에서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서 하룻밤을 밖에서 자다 보니까 또 북한은 춥잖아요. 그날이 또 뭐 진눈깨비 막 눈 오고 이런 날이어가지고 그게 잘못돼서 알고 보니까 또 그 뇌졸중? 북한이 아 뇌졸중 네, 풍이 왔구나. 네, 풍이 와가지고 아빠가 그
의식이 없었어요. 딱 쓰러져서 누워있는 거죠. 설상가상이 또 네. 도망쳐야 되는데 아빠가 쓰러지면 어떡해. 네. 원래는 계획은 아빠가 너 혼자 가라. 엄마 혼자. 네. 엄마 혼자 가고 다음에가 그 저희 친할아버지 증갑이니까 나는 그 아버지 내가 장남이니까 증갑을 세고 애들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이 된 거예요. 근데 아빠가 쓰러지니까 그 약속을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아 그러면 내가 그 어린 동생들 두 명을 데리고 두만강을 넘을 테니까 저한테 임무를 준 거죠. 아빠 간호를 하고 약 하고 있으니까 약을 먹이고 아빠가 정신 차리면 그때 바로 너가 두만강을 아빠랑 해가지고 연결해 줄 테니까 넘어와라 라고 한 상황인데 다행히 아빠가 중국에서 건너온 약을 먹고 11월 말쯤에 해가지고 그러면 한 한 달? 네. 한 달 동안 의식 잃은 아버지를 간호한 거야?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아빠가 거의 한 달 만에 일어난 거죠. 일어났는데 딱 일어나 보니까 아들들이 없어진 거예요. 아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쓸모없는 딸만 있는 거예요. 이놈의 마누라가 아들 데리고 어디 갔어? 도망간 거죠. 아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장 나는 가겠다고 한 거죠. 지금 당장 어떻게 안 되니까 아빠 좀 재활하고 걷는 거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걸을 수 있으면 그때 가자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아빠하고 저랑 네. 그 다음에 저희 외할아버지 아 외할아버지도 설득시켰구나. 아니 저희 네. 외할아버지는 되게 깨신 분이셨어요. 옛날부터 가고 싶어 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굳이 예, 안 가신 거죠.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는 되게 존경하거든요. 그 아직도 기억나는 구절이 그 북한에서 그때 한참 노동신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가 있었어요. 2007년이었나? 네, 그때였는데 그 노동신문을 봤는데 거기서 막 욕하는 신문을 난 거예요. 이명박 역적 패당이었지고 뭐 그런 거 났잖아. 네, 거기서 뭐라고 났냐면 쓰레기 줍던 인간이 한 나라를 이렇게 하는 대통령이 됐다. 이런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논소리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보고 아무 생각 그냥 아 뭐 대통령이 된 나라구나 했는데 할아버지가 딱 이러시는 거예요. 야, 이 얼마나 좋은 나라냐고. 쓰레기 줍는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욕 발상을 하는 거죠. 저는 당연히 그 노동당에서 한 거 보고 와 되게 믿을 나라가 멋대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할아버지는 멋있는 나라다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아니냐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가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 아버지 엄마 아니, 아버지하고 저랑 외할아버지 그리고 한 명 그 아저씨는 또 보내주는 또 엄마와 연결해 아, 안내자 해서 네 명이 넘었네. 아니 안내자가 아니고 그 엄마 브로커 손님 아 그 개성에서 들어온 사람 네 그 사람 친척이었나 봐요 또 개성에서 한 사람이 온 줄 알았는데 한 두 사람이었어요 그치 한국 와서 연락해요? 네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 네 명이 이렇게 강을 넘어가지고 그러면 그 엄마 형제 일곱 가족 형제들 네. 몇 명이나 왔어요 한국에? 저희 거의 모이면 20명도 넘어요. 한 25명? 25명? 네, 왜요? 그게 가족끼리 이렇게 동동동 함께 이렇게 몽통몽통 오다 보니까 가족끼리 이렇게 네, 뭐 우리 가족 5명, 저희 가족 4명, 저희 가족 4명 이런 식으로 온 거니까 그 외가는 다 왔어요? 외가는 다 왔어요. 유선에 살다가 외가가 멍땅 또 서울에 저 한국 와서 살게 된 거네. 네, 맞아요. 이거 흔치 않은 경우인데. 네, 너무 많이 일곱 개 가족. 네,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거의 라스트로 왔는데 국정원 조사하시는 분이 너무 웃긴가 봐요. 아니 노예 가족은 뭐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옮겨놨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고. 해가지고 거의 뭐 해령 유선에서 남쪽으로 완전히. 그 대량 이주 외가는 고스란히 할아버지께 다 데리고 온 거잖아요. 아, 그 뭐 거의 이제 사는 터전이 달라 뿐이지 뭐 사람들은 다 똑같이 다 같이 살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 참 부럽기도 합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탈북 스토리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결국 그 한국에서 보내준 돈으로 갑자기 심심이 산골에서 돼지 키우고 농사 짓던 어머니가 돈맛을 보더니 완전히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정신없이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혁명적으로 사시다가 들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건너오게 된 그 얘기를 잘 들었는데 그 밤에 이제 국경 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경비대 매수하고 넘은 건가요? 그쵸. 경비대 그 산골에서도 매수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나? 경비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요, 매수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죠. 저희는 또 케이스가 남한행이잖아요. 남조선 행이니까 그냥 중국에 가서 돈 벌고 이런 것도 아니고 목표가 딱 있으니까 잡히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안전하게 하려면 경비대에 매수해서 돈 주고. 얼마 줬어요? 제가 정확치는 않은데 그때 저희가 넘을 때는 한 사람당 그 두만강 거 넘는 것만 중국 돈으로 700위안? 한 사람당? 네, 한 사람당. 많이 줬네. 네, 그래서 되게 엄마가 2007년도에 번 돈은 다 저희 가족이 두만강만 넘는데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넘게 됐어요. 그때가 몇 살 때? 제가 2007년이니까 15살이요. 그럼 그때 딱 건널 때 그래도 또 생각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압록강 딱 두만강 넘게 되면 나 가면 언제 다시 돌아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맞아요. 네, 저는 약간 그 깡 워낙에 깡촌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항상 아 뭔가 이곳 넘어 저곳이 궁금하기는 했었어요. 아니 뭐 기차도 본 적도 없고 버스도 본 적도 없다니까. 그래서 저는 종종 막 엄마한테 떼쓰면서 어렸을 때 막 나는 정말 중국에 팔려서 갈 거야? 아마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팔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팔려서라도 갈 거야. 그 주변에 다 팔려가면 팔자 고친다 이 소문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소문나고 잘 사니까 나는 팔려서라도 갈 거야, 중국 갈 거야 이러면서 엄마한테 그러고 하면 엄마가 무슨 미친 소리를 하냐고 막 이랬었는데 저희 막 사촌 언니도 여기 왔거든요. 사촌 언니랑 둘이서 그랬어요. 막 언니 나 15살 때는 뭐 중국에 가고 싶으니까 우리 팔려서라도 가자 언니 선을 알아봐줘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드디어 15살 12월 달에 넘게 됐으니까 뭐 팔려서는 아니지만 가족끼리 오게 됐으니까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신나서 그래도 이제 엄마 보러 간다. 아 두만강 넘는데 막 신이 났구나. 근데 뭔가 약간 007 이런 작전처럼. 네, 저희 동생은 한 달 먼저 엄마랑 같이 두만강 넘었잖아요. 그때 동생이 8살, 5살이었나? 9살 아니면 7살 정도 됐을 거예요. 남동생들이? 5살, 7살 차이 나니까 그 친구가 첫째가 엄마를 한 달 만에 보면서 같이 엄마 손잡고 우리 이제 두만강 넘는 거야 하고 가니까 첫째가 그때 8살이었던 것 같아. 그랬대요 엄마한테. 어머니 우리 조국이 다시 통일되면 돌아옵시다 이러더라고. 8살짜리가 아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넘으면 다시는 못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애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울컥했대요. 근데 막내는 아직 철이 없으니까. 엄마 한 달 반에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달 동안 엄마랑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하고 싶었고 하니까 저는 그래도 행복하게 놀던 것 같아요. 넘는데 그 12월은 북한에서도 많이 춥기는 하잖아요. 근데도 온난화 때문인가 가운데는 물이 흐르고 두만강 기슭만 이렇게 얼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기를 건너서 딱 중국 땅에 밟았는데 그 바지 이런 게 다 얼어가지고 무릎이 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얼지 않은 데는 깊이가 깊어요? 깊었던 것 같아요. 저 키를 넘어가지고 옆에서 아빠랑 그 아저씨 한 명이 이렇게 어깨를 잡아가지고 저는 동동 떠서 갔어요. 12월에. 네, 12월에. 근데 약간 그것도 운인 게 저희 엄마가 건널 때는 허리 정도도 안 왔대요. 동생 배낭에 메고 건널 때. 근데 저 때는 이게 넘는 거 봐서는 약간 좀 베테랑들은 정확한 위치를 안 돼요. 여기가 진짜 낮으니까 이렇게 하고. 근데 좀 많이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깊은 데 들어가라. 일로 들어가면 된다고 대략. 그래서 그냥 건넜더니 저 키를 넘어가지고 그래도 무사히. 다 얼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얼었었죠. 저희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그때 추웠잖아요. 근데 또 저희 외할아버지는 그때 70살도 넘었으니까 또 외삼촌이 그 뗏목을 할 때 그 고무 옷 여기까지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내보낸 거예요. 그거를 내보내면 이게 춥지 않으니까 할아버지가 동상이나 이런 걸 안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보내가지고 할아버지 입고 건너가지고 중간대쯤에 갔는데 이렇게 미끌리면서 넘어졌구나. 물이 다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일어를 못 나는 거예요. 다행히 옆에 저희 아빠랑 그다음에
젊은 남자 한 명 있어가지고 굴러간 할아버지 잡아가지고 우산에 건넜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나를 죽일 뻔했다고. 어, 그렇지. 물이 쫙 차면 너무 무거워서 이러면 나니까 네. 벗어버려야지 네. 그때는. 그래가지고 겨우 어찌해가지고 넘어가지고 딱 나왔는데 바지가 다 얼어가지고 저는 근데 중국 간다고 신나서 단복을 새 것만 쳐 입었는데 그 단복이 얼어가지고 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 무릎이. 네. 어. 그래가지고 그 막 북극에 보면 펭귄들이 이렇게 걷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만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 승용차가 삼촌이 그 내보낸 승용차가 있었어요. 택시. 어. 택시가 불 깜빡깜빡 거리는데 가서 택시를 딱 탔죠. 젖은 거 그대로. 그대로 입고. 어. 딱 탔는데 너무 아늑하고 좋은 거예요. 따뜻해요. 일단 부드럽고 가는 것도 저희는 막 목탄차, 화물차 타다 보면 덜컹덜컹 거리고 바람이 싹 먹고 이랬잖아요. 근데 승용차는 딱 아늑한 거예요. 처음 타봤죠, 승용차? 오, 저 처음 타봤죠. 완전 횡재한 거죠. 저희 할아버지가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난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다. 시당 책임비서보다 더 나아 이러시는 거예요. 시당 책임비서 차가 택시보다 못한 차 타고 다녀? 할아버지가 보기엔 그러셨나 봐. 아, 내가 네. 시당 책임비서보다 좋은 승용차를 타고 할아버지도 네. 승용차 처음 타본 거 아니에요? 처음 타보죠. 와, 네. 차를 타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맞아요. 그런 사람도 있네요. 그렇죠. 어. 그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진짜 딱 타보고 화물차에서 덜컹거리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랬는데 타니까 이게 너무 안정감 있고 너무 따뜻한 거예요. 도로도 좋으니까. 네. 북한은 도로도 콘크리트가 아니니까 너무 저는 그래가지고 그걸 타고 그 뭐 초소가 보인다 그 중국 쪽에 경초소가 보인다 하면 이렇게 엎드리고 이러면 한 번 두 번 정도 엎드렸던 것 같아요. 다행히 검열은 안 해가지고 무사히 중국 영종이라는 곳에 가니까 그 한국에 먼저 가 있던 외삼촌 딱 나와 있는 거죠. 당연히 아버지 오니까 한국에서 왔네. 네. 네. 나온 거죠. 나와가지고 밥이랑 이렇게 차려가지고 주시는데 오, 외삼촌이 너무 젊어지셔가지고. 아 그래요? 북한에서는 뭐 선크림 바르고 뭐 하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다 카무작하잖아요. 삼촌 보니까 막 너무 기름기가 막 부지르르 번지르르 하고 오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고 진짜 또 중국 집에 처음 딱 들어갔는데 그 삼촌이 섭외해놓은 그 택시 집이었거든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따뜻하고 뭔가 아늑하고 그러고 밥을 그 밥솥으로 해가지고 삼촌이 그 사람한테 뭐 쿠쿠밥솥인가를 한국에서 선물해서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줘가지고 밥을 해주는데 오 너무 신세계였어요 저한테는. 네, 따뜻하고 전기가 오고 밥도 전기 밥솥으로 우리도 하긴 했었는데 얘는 말까지 하잖아요. 맛있는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아 그래 이렇게 신세계구나. 차도 너무 많고 이제 조금만 여기서 영종에서 밥을 먹고 좀만 더 시내로 해서 차를 타고 가면 드디어 엄마를 볼 수 있겠구나. 엄마랑 동생들을 그래가지고 저의 그 첫 두만강을 넘어서 엄마 보러 가는 엄마는 어디 있었어요? 연길에 계셨어요. 아, 그럼 40분이면 가잖아 차로. 네 금방 갔어요. 네 영종에서 연길을 가는데 오, 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길에. 진짜 달구지만 보다가 차 시내 큰 도로를 보니까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딱 연길에 있는 그 연길 할머니 댁으로 갔죠. 갔는데 엄마랑 동생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동생들 한 달 만에 보는데 애기들이 포동포동 뛰어 있는 거예요.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그래가지고 저희 삼촌도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을 처음 데리고 왔을 때 그 목욕탕에 데리고 갔더니 그 세신사가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그때는 그냥 뭐 날씬한 애들이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애들이 포동포동해지니까 이게 살이 찐다고 그러더래요. 네, 동생들이 저보니까 갑자기 막 달려오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나도 배꼽 내놓고 다녀. 배꼽 내놓고 다녀. 그때 유행이 배꼽 내놓고 다니는 건가? 아니요. 처음에 걔네도 지금 중국에서 TV를 보는데 TV 상황에서 그 여자들이 그 크랍티 같은 거 있잖아요. 배꼽 내놓고 배꼽에 찜 같은 거 뱉고 뭔가 핫팬츠 입고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걔네가 신기한 거예요. 여자들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렇다니 저한테 나는 첫 마디가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 뭐야 이거. 그러면서 연길 그 할머니 댁에서 한 며칠 좀 묵으면서 뭐 한국으로 가는 이런 행을 알아보고 있었던 거죠. 저희 외삼촌이. 그러면서 되게 놀랐어요. 거기서도 약간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거. 아파트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이 집에 있는 거는 지금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무조건 화장실은 밖에 있는 거잖아요. 더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재래식 밖에서 사용했었는데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을 봐라. 여기 들어가서 화장실 보면 된대요, 엄마가. 아, 그거 참 이상하네요. 알겠다고 해가지고 앉았어요. 그거 보긴 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근데 물을 내려야 되는데 물 내릴 줄을 모르니까 엄마! 엄마! 하고 불러가지고 이거 물 내리는 거 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되게 신기한 집이구나. 화장실이 집에 있는 신기한 집이고 또 너무 따뜻하다. 이렇게 석탄인가를 뗐었나 봐요, 그 아파트는. 그러고 뭐 전기도 많이 오고 하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밤에. 그래가지고 저희 몰래 창문을 계속 열어놔요. 12월 달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그 중국 주인장 할머니는 춥다고 왜 이렇게 열어놓냐고 막 역정을 내던 거죠. 그랬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 뭐 삼촌이 가서 이끌어줬으면 한국 좀 쉽게 왔겠네. 그러면 선 다 만들어 놓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게 약간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을 오는지를 모르니까 저는 또 저희는 나름대로 너무 어렵게 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 대가족이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 가족 다섯 명, 그다음에 외삼 그 큰 외삼촌 해가지고 여섯 명이 이렇게 와야 돼요. 그 할아버지는 나이도 있고 하니까 한국에 있는 친척들이 아버지는 뭐 배를 타고 모시자 해가지고 돈으로 한국 돈으로 7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할아버지는 두만강 건너서 3일 만에 한국 도착했대요. 오, 근데 형제들이 다 효심도 깊네. 아버지는 배를 모시자. 네. 근데 나머지 우리 누이 동생 가족들은 돈이 없으니까 좀 그렇죠. 싸게 먹히자. 네. 동남아로 뽑자. 네, 동남아로 뽑자 해가지고 그때 뭐 교회에서 교회선이라고 흔히들 하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안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교회선을 통해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 연길에서 안도. 안도. 안도 뭐 지금 뭐 없을 거니까 뭐 15년 전 얘기인데 뭐 안도 그쪽으로 옮겨가가지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좀 하자 시킨다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대신 공부를 시키고 데리고 오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이란 걸 모르다가 거기 갔더니 자 이제 너희가 여기서 생활을 해야 되면 이 성경책을 이런 A4 용지 있잖아요. 거기 한 장씩 이렇게 필사를 하면 여기 중국 돈으로 1원을 준대요. 그런 공부 시켜요? 네, 뭐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자본주의를 확실하게 공부시키는데 자본주의하고 종교를?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시켜가지고 너네가 만약에 20장을 필사 이렇게 한 페이지당 해가지고 20페이지를 이렇게 필사를 하면 중국 돈 20원을 준대요. 지금 한 사람당 이렇게 저희가 글 쓸 수 있는 사람은 저까지니까 이렇게 그거를 주구장창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 돈 주면 그걸로 먹고 살아라. 네, 그걸로 먹고 살고 심지어 막 이불이나 막 그릇이나 막 이런 것도 저희가 그걸로 벌어서 살아야 되고. 그 무슨 그런 사이비가 네. 근데 나중에 저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다 보니 어떻게 둘째 삼촌이랑 연락이 돼서 꼰지른 거 얘기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삼촌이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여기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이 낸 돈으로 해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 중국에 있는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하는 것 같다 하면서 날라온 거예요. 한국에서. 또 날라왔어. 안 돌아왔어요. 이 형제가 완전히 좀 세구만 이게. 네. 날라와가지고 그거 감독하는 그 사람한테 이게 말이 되냐. 그 사람도 알고 보니까 북한 사람이었어요. 북한 그분이 약간씩 띵땅? 띵땅을 친 거 북한 사람이 이게 아지트 관리 해주면서 성경 공부 시킨 거네. 그래서 약간 띵땅을 한 거죠. 그래서 삼촌이 막 야단하고 이렇게 한 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아, 뭐 사실은 뭐 이러면서 막 오르고 달리고 하면서 좋은 막 식당도 데려가고 또 그때 처음 노래방이라는 걸 가봤어요. 거기도 너 데려가주면서 원래 이런 거 아니다 뭐 해주는데 워낙에 다들 안 하니까 우리도 보여줘야 될 게 있지 않냐 해가지고 이런 걸 딱 보여주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걸 필사를 또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필사하는 건 맞는데 돈까지는 자기가 안 쓰니까 그냥 이렇게 원래 돈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좀 일을 효과적으로 한다라는 입장으로 돈을 한 장당 이런 줄게 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한 1, 2개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드디어 자 우리는 태국으로 가게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처음으로 막 2층 버스 있잖아요. 잠자면서 타고 가는 버스 막 그런 거를 타고 막 그 청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청도까지 그 사람들이 안내해줘가지고 버스 타고 막 승용차 타고 며칠을 청도에 딱 도착해서 버스 처음 타본 거예요 그때?
그쵸. 그것도 저... 2층 버스부터 타봤네. 누워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버스.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막 그러겠네. 그렇죠. 북한에서 상상도 해도 되는. 깨워도 주더라고. 어. 밥 먹을 시간이라고 나가서 식당 가서 밥 먹어야 된다고. 와. 그래가지고 와 이게 출세했구나. 밥끼니 챙겨주고 버스 태워주고 청담까지 가주고. 그래서 청도에 가서 처음 남조선 사람을 만나봤어요. 오. 알고 보니까 교회 목사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저희 가족을 이렇게 성경 공부 같은 거 시키고 그다음에 뭐 같이 기도도 하고 가는 길 안전하게 뭐 지켜주세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분이 저희 한두 달 동안 열심히 교육을 받았다고 하니까 아 기도할 줄은 알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자 기도합시다 뭐 주기도문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주기도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손 이렇게 하는 것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분이 난감해 하는 거 아니 한두 달 동안 배웠다고 하는데 왜 이걸 모르냐고 하니까 저희가 저희 실태를 말한 거죠. 우리는 성경책 필사하면 돈 주고 이렇다 해가지고 그거 한 거밖에 없다. 출애굽기 뭐 이런 거 하면서 했더니 막 머리를 집으시면서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참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하면서 그때 처음 주기도문이 뭔지 뭐 사도신경이 뭔지 이런 걸 하면서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떠나기 전에는 세례도 받고 해가지고 청도에서 조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청도에서 한 2, 3개월을 기다리면서 태국으로 갈 방향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그때 2008년이죠. 8년, 그럼 네. 그때는 올림픽 때문에 엄청 통제가 심했을 때 아니에요? 그 올림픽은 잘 모르겠고 남쪽으로 해서 태국으로 가야 되는데 티베트 시위가 엄청 강하게 일어났대요. 지금은 생각하면 티베트인 거죠. 백의 민족이래요. 거기도 엄청 깨끗한 도시인데 거기 사람들이 뭐 자유, 독립 뭐 이런 뭐 거를 라싸 막 그런 데서 막 시위가 벌리고 그래가지고 계속 기다리면서 야 시위가 잠잠해지면 경찰 인력들이 빠지니까 그때 건너서 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거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너무 거세지니까 언제 갈지 모르니까 몽골로 해서 다시 가자 해가지고 청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해서 기차 타고 북경을 지나서 내몽골로 해서 저희가 몽골로 오게 되는 거죠. 평양도 못 가봤는데 정말 중국을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다 해봤네. 정말 그랬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심시 산골에서 태어나서 정말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하면서 뭐 맞아. 즐겁겠네요. 어렸을 때니까 그때는 그쵸. 기차도 타도 즐겁고 다 새로운 거 아니에요. 다 새로운 거죠. 근데 막 또 이게 즐겁기도 하면서도 무섭기도 한 거예요. 저는 진짜 그 한 몇 개월을 이렇게 갇혀서 지낸다고 해야 되나? 막 주의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아파트에서 살긴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기 너희가 여기서 사는 걸 알면 안 돼. 다닐 때도 조용히 다니고 뭐 사람들의 눈에 띄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그 생활이 조금 갑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문으로 멀리 이렇게 내다보면서 막 놀이터 같은 데서 길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아 나도 빨리 한국 가서 좀 마음껏 다니고 싶다, 나다니고 싶다. 유일하게 갈 수 있게 다닐 수 있었던 데가 저희가 그 중국 현지인이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시장 보러 가거나 청도에서 그럴 때만 다닐 수 있어가지고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빨리 원 없이 나가서 뛰어놀고 싶다. 그러다가 광활한 몽골 맞아요. 사막 가서 원 없이 또 걸어야 되네. 아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처음 그쪽에서도 안내를 한대요. 내몽골 쪽 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긴장을 한 거죠. 그런 썰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막 겨울에 사막을 건너다가 동상을 입어가지고 팔다리가 잘려서 한국에 도착한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국경이 일직선이 아니고 구불구불하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다시 중국 땅으로 넘어와가지고 잡힌 가족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조건 북쪽으로 나침판을 가지고 2, 3일은 걸어간 다음에 잡혀야 된다라고 이렇게 딱 언지를 주셔가지고 알겠다고 해가지고 저희 6명이랑 그 다음에 그 중국 한쪽 분이었어요. 저희를 안내하는 사람이 그 안내하는 사람 해가지고 철도를 타고 기차를 타고 북경으로 해가지고 가는 걸 탔죠.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해가지고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한족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한족. 한족인데.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 벙어리 흉내내야 지금 뭐 이렇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오면서도 거의 뭐 베이징 그쪽에서 한번 단속 당하긴 했는데
막 그 사람을 검색하면서 신분증 내라고 하잖아요. 저희한테 아빠가 엄청 겁먹어가지고 신분증 번호 보여줬어요. 근데 뭐라고 물어봤는데 아빠가 답을 못하니까 약간 네 한글로 약간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이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 신분증은 한국인데 지금 생각하면 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못 본 척하고 넘어가줘가지고 저희가 온 가족이 무사히 도착을 했죠. 몽골 가서 비행기 타면 또 어떤 새로운 또 느낌 들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은 근데 저는 약간 겁을 많이 먹었어요. 그 몽골 도착해서 대사관 직원이 또 막 먼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몽골은 북한이랑 사이가 좋은 나라니까 비행기 타기 전까지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공항에서도 붙잡혀 나가는 케이스가 많다고. 오, 공항에서도? 네. 북한에, 몽골에 뭐 북한 대사관도 있대요. 있지, 당연히. 네. 네.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는 진짜 비행기 타서 탄 다음에 조금 안심을 하고 그러고 내려서 저는 한국 공항에서 많은 걸 느꼈어요. 아, 그래요? 네. 잠깐만, 그 시간 많이 가는데 보통 이렇게 요 때는 자르는 게 맞지. 네, 잘라서 다음에 또 들어야지 한국 공항 얘기는. 네. 네네네. 자, 그러면 그 한국 공항 얘기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에 또 중동 가잖아요. 네. 어떻게 중동까지 가게 된 사연까지 해서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신지연 씨가 진짜 북한의 깡촌 중에 깡촌에서 태어나서 기차도 버스도 구경 못하고 있다가 네. 중국에 넘어와서 승용차도 타보고 기차도 타보고 비행기 마지막 비행기 타보고 버스도 타보고 버스도 2층 버스 맞아요, 맞아요. 다 신기한 경험을 막 하면서 한국까지 오던 얘기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것은 인천공항에 있더라 맞아요 거기서 우리가 끝냈는데 뭐가 신기했어요? 저는 공항에 딱 내렸는데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으리으리한 거예요 막 그 제 눈에는 대리석으로 보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백화점 이런 데 못 가봤으니까 그런 건물은 처음 본 거죠. 네. 엄청 막 반짝반짝하고 너무 깨끗해요. 먼지 하나도 없고 그러고 막 에스컬레이터 올라갔다 내려가고 버스래 엘리베이터도 막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막 그거 유리가 되어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런 걸 보니까 그것도 새로운 경험이네. 너무 새로운 경험을 하니까 애가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걸어도 안 가고 이게 에스컬레이터 쫙 가잖아요. 타는 거는 쉬워요. 내리는 게 진짜 어려워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안 넘어지긴 했는데 이게 약간 점핑하면서 우와 이러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 세상은 뭐 이런 게 굴러가는 세상. 네, 막 그리고 막 그 지하철 이런 것도 그때 공항에서 어떻게 하면 지하철인 것 같아요. 철도처럼 빨리빨리 움직이는 걸 타고 내리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사람도 많고. 아, 그러니까 그 바로 되지 않고 그 지하에서 기차로 와서 네. 이렇게. 그때는 그런 거 처음 해보니까 너무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속도감에. 네, 너무 빨라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빠르고 막 이러니까 얼었어요. 되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부터 들었구나. 그 생각 들어서 너무 이게 어린 나이에도 위험함, 장대함 그런 거에 기가 팍 죽는 거예요. 그 뭐 저 그 관청에 온 뭐 촌딱 뭐 이런 얘기처럼. 그렇죠. 촌딱 맞죠. 거의 조선 시대에서. 맞아요. 진짜 저는 그래가지고 제 인생을 놓고 보면 진짜 타임캡슐을 했다. 타임캡슐을 타고 넘어왔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고. 그냥 앞뒤 산밖에 안 보이고 옥수수밖에 뭐 안 보이고 달구지나 타고 다니고 하다가. 벼도 있었습니다. 아, 벼도 있긴 있어요. 논밭도 있었습니다. 조금. 그러다가 인천공항을 보고 되게 위압감을 많이 느끼고 그러고 그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제가 2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학교를 못 간. 그래서 2년을 줄여서 그 중학교 1학년에 편입을 하게 된 거예요. 집은 어디 받았어요? 안산. 안산. 안산 단원군. 아, 단원. 그 유명한 단원. 네. 유명하죠. 그래서 그 중학교 1학년 아마 10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기말 때쯤에 해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수석해가지고 그 별망중학교인데 중학교에 이렇게 딱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 저 혼자래요. 탈북민은 중학교에. 근데 한 3, 4, 작년인가 뭐 3, 4개월 전에
뭐 한 명이 있었는데 적응을 못하고 갔대요. 한 2-3개월인가 다니고. 그래서 너는 적응을 잘 하길 바라 하면서 막 교정 선생님이 비롯해가지고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 뭐 저는 어차피 학교도 다녔으니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죠. 그러더니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북한에서 온 걸 얘기할 거냐고. 좀 북한에서 온 게 맞는 거고 제일 말투가지고 북한 사람인데 북한 말투 그냥 그대로 직행이라고 하잖아요. 했는데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서 반에 가서 소개를 하고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온 땡땡입니다 이러면서 소개를 하니까 한 거의 며칠은 애들이 막 전교생이 다 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물어봐요. 막. 북한에선 달러를 쓰니 뭐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저는 진짜 저의 생활이 시작을 된 거죠. 중학교 뭐 2학년? 네. 1학년 얼마 안 남고 그러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국어 시간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빨리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여기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이거는 밑줄 긋고 형광펜 긋고 별표 표시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선생님이 말하는 거를 다 노트에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밑줄 긋고 별표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또 저는 살짝 용감해가지고 부끄러운 거는 뭐 괜찮다 무조건 모르면 질문하고 넘어가라 해가지고 손 번쩍 들어가지고 선생님 죄송한데 너무 빨리 말해요. 이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아 그래? 하면서 저한테 자리에 와가지고 본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지? 하고 보니까 제가 그 노트에다가 열심히 적고 막 별표 표시하고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한심하게 보시면서 야 여기가 아니고 이 교재에다가 교과서에다가 하라는 거야 이런 거니까 전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이 새 교과서에 이 새 곳에다가 밑줄을 긋고 형광펜을 하고 별표 표시를 하는 건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왜 상상 못했어요? 아니 북한에서는 후배들한테 너 넘겨져요. 그리고 교과서 3년, 4년씩 막 넘겨주면 쓰지. 넘겨져요. 진짜 저 소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교과서가 귀해가지고 저희 아빠가 선생님한테서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거를 아빠가 그 하양색 종이를 책을 해가지고 필사를 해서 교과서를 필사해서 국어 교과서를 필사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던 기억도 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좀 바뀌긴 했지만 그런 뭔가 신성한 교재인데 그 북한에서는 교과서에 낙서하는 건 아주 있을 수 없는 후배들이 보게 될 건데 그거를 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자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선 이거 하고 학기가 끝나면 그냥 볼인데요. 볼인데 그래가지고 너무 그때 저 교과서를 북한에 보내면 어렸을 그래. 때는 너무 아깝고. 아까우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저의 자충우돌 막 학교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막 모르고 또 두 번째 질문을 국어 선생님한테 한 거예요. 국어 선생님 아 이번 단원은 뭐 어디 몇 단원부터 몇 단원까지 나갈 거야. 그리고 시험 범위는 몇 단원부터 몇 단원까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익숙한 익숙한 단어가 들리는 거예요. 또 선생님한테 손 들어가지고 선생님 우리 집 주소에 단원이 있던데 그 단원이랑 이 단원이 같은 뜻이에요? 몇 단원부터 몇 단원가라. 네, 선생님이 아니 그거는 그 단원이 아니고 다른 뜻이야 라고 하면서 근데 북한에서는 뭐라고 쓰니 하니까 저희는 제1장 제1절 이렇게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보더니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아, 땡땡아 뭐 점심시간마다 교무실에 와. 밥 먹고 바로 교무실에 오면 내가 약간 보충 수업처럼 해가지고 너가 좀 어려워하고 모르는 것들을 내가 설명을 해줄게 라고 하셔가지고 점심시간마다 교무실 찾아갔어요. 선생님 훌륭하신 분이네.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미정 선생님. 제가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막 그 한국은 특이하게 교복이 너무 비싸요. 막 거의 2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복 살 그런 것도 안 되니까 그 선배들이 남기고 간 교복 있잖아요. 그거를 세탁해 주셔가지고 이거 입고 다니고 하고 또 방학이 되면 또 집에서 중학교 뭐 필독서 해가지고 책을 또 바리바리 사들고 오셔가지고 가지고 오신 거죠?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방학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필독서를 다 읽고 책은 너한테 주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거니까 대신 나한테 반납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책도 한 꾸러미 빌려주시고 옷도 다 세탁해가지고 사복 같은 것들도 주시고 하셔가지고 저는 방학에
책을 읽고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책. 미정 선생님 훌륭하신 분이네. 맞아요. 2010년? 2008, 9년. 9년 단원고 이미정 선생님. 네. 예. 그러면 그다음 또 좋았던 것? 좋았던 것은 그 일단 책도 막 잘 볼 수 있잖아요. 저희가 살던 동 깡촌에서는 책을 보려면 학교에 있긴 했는데 비밀성 전집, 세기와 더불어 막 이런 것들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학교에 학교 도서관 있는 거예요. 중학교에 빌려가서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천국이었어요. 아, 도서관 있는 게 또 천국이라고 느끼는 탈부 그쵸. 학생. 근데 공부는 따라갈 만했어요? 공부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좀 어렵고 그리고 여기는 영어를 많이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어렵고 근데 수학은 조금 그나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북한에서 나름 학교를 다녔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또 방학에 그 뭐 교회에서 봉사를 해주는 단원 그 동산고등학교라고 되게 안산에서는 꽤 유명한 고등학교거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그 학교 학생들이 저희 집에 봉사를 와가지고 그거 막 선행학습, 복습 이런 거 시켜주고 그때 막 영어 같은 거는 또 재밌게 배우는 방법이 팝송을 들으면서 배우면 된다 해가지고 막 팝송 I'll be there 영어도 배우고 네,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국어도 배우고 하면서 그 학생들이 저희 집에 와서 저랑 동생들이랑 해가지고 해줘서 저는 정말 재밌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단원에는 지금도 살아요, 거기? 아니요, 지금은 그 서울로 이사를 와가지고 저희가 1년 동안 안산에서 살고 저희 엄마가 되게 좀 지혜로운 분이셔가지고 엄마가 아, 이게 사터민 학생들도 별로 없고 서울에 가면 그래도 이런 정보나 이런 걸 빨리 얻고 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1년 정도 살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바로 서울로 이사를 와가지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서울에 오니까 세터민 학생들이 조금 한 두세 명 정도 있더라고요. 저희 반에 네. 와가지고 서울에서도 또 좋으신 선생님들 많이 만나셔가지고 네. 서울에 왔을 때는 서상미 선생님이라고 저희 담임 뭐, 선생님이었는데 좋은 선생님들이 네, 맞아요. 네, 많으니까 네. 같이 막 뮤지컬도 보여주시고 뭐 쇼핑 옷도 패딩도 사주시고 공부도 시켜주시고 북한에서는 영어 제일 어렵잖아요. 영어 제일 어렵죠. 네. 근데 저는 약간 영어가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 와서는 되게 신기해. 뭔가 그 깡촌이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영어를 알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막 그 중학교 때 선생님이 어떻게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인천에 뭐 국제 무슨 이런 캠프 이런 데를 가니까 있어요. 네. 그런 데를 보내줬는데 오, 외국인들이 많은 거예요. 저 약간 좀 무식해가지고 제가 배운 거는 학교에서 배운 거밖에 없잖아요. Do you like tree? 뭐 이런 거, Do you like flower? 이런 거 해가지고 배운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지나가는 외국인한테 이렇게 손 치면서 하이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알 수 있는 걸 그랬더니 신기한 게 오, 알아듣는 거예요, 제 말을. 그래가지고 막 어, 나 뭐 나무 좋아하고 꽃 좋아하고 비 오는 날 별로 안 좋아하고 그것만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알아듣는 거죠. 그래가지고 좀 더 영어가 재밌어가지고 재밌게 계속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자신의 그 여동생분을 소개시켜줘가지고 주말마다 선생님이 또 다른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영어를 좀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마이클 잭슨도 또 너무 좋아하고 해가지고 부모님들은 여기 와서 어떻게 사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진짜 그냥 열심히 일하시는 아빠는 그냥 일용직 노동자 생활을 하시고 어머니는 한동안 그 1년 동안 그렇게 북한에서 007 작전하면서 브로커 하셔가지고 그 긴장이나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게 좀 풀리면서 많이 좀 아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여기서 뭐 허리 디스크도 수술하고 목 디스크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학원 다니면서 뭐 미용사 자격증 뭐 이런 거 따시고 간간이 아르바이트. 저희 엄마는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 아파트 막 청소 이런 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바지 같은 거 줍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 자격증도 따시고 하시면서 사셨죠. 그래서 지금 그 동생들이랑은 지금 다 대학 졸업했어요?
아니 동생은 지금 대학 준비 준비하고. 근데 그러니까 영어를 가지고 학원 안 다닌데도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아 저희가 한국에서 한 3년 정도 살고 캐나다를 가게 됐어요. 캐나다? 네. 그럼 한 2011년? 네. 아 2000... 그때 붐일 때? 네. 그때가 붐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왜 갔어요? 그 엄마가 한국에서 뭔가 아이 셋을 교육을 시키고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사는 것도 어려운데 뭐 학원 보낼 수 있고 뭐 다 학원 보내고 이러는데 학원 보낼 수 있고 이런 상황도 아니니까 주변에서 얘기를 한 거죠. 아이가 있으면 캐나다 가서 사는 게 되게 좋다더라. 캐나다 가면 그래도 학원 안 보내고 애들이 영어 하나는 뗄 수 있으니까 캐나다 가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해가지고 저희 엄마가 그걸 듣고 그래. 답은 캐나다다. 자식을 위해서. 네. 그래서 가면 그래도 뭐 캐나다 학교를 다니면 영어는 할 수 있겠으니까 하고 그래서 저희는 캐나다 행을 택해가지고 2011년도에 온 가족이 다 캐나다에 갔어요. 캐나다 갔어요? 있었어요. 네. 몇 년 살았어요? 전 거기서도 한 3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2011년도에 가서 2015년도에 다시 나와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녀가지고. 그럼 캐나다에 3년 살면 뭐 영어는 그냥 다 되네. 다 되진 않고 네. 일상적인 대화는 할 수 있습니다. 야 신기하다. 그 깡촌에서 중국, 한국, 캐나다 네. 영어 배우고 네. 그 부모님들은 같이 또 다 가족이 다시 돌아왔어요? 아니 부모님은 아직 계세요. 부모님은 아, 캐나다에서 다행히 뭐 영주권 받고 해가지고 아, 받았구나. 저는 네. 혼자 떨어져서 다시 나와가지고 공부하려고 한국 들어왔구나. 네. 네. 들어와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어느 대학 졸업했어요?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네. 네. 전 이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간호사로 일한 지 3년. 3년. 네, 이제 완전 어엿한 직장인. 혼자 네. 살아요? 그러면 네, 부모님들은 저기 있고 네, 네, 네. 동생들은 동생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냅니다. 혼자. 네. 그럼 그 그때 미국 같은 데도 탈북민들이 많이 가는데 그냥 가봤어요? 아 미국은 네. 미국도 가봤어요. 중학생 때. 네, 중학생 때 가보고 대학생 때 약간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몇 번 중학생 때 가보고 아 대학생 때 미국에 몇 번도 가보고 그래서 미국에서 잠깐 뵀었던 적 있어요. 강의하시는 모습. 아 내가 강의하는 거 봤어요? 네, 한번 봤어요. 네. 아, 네. 아니 뭐 제가 미국 강연도 좀 많이 갔댔으니까 네. 봤구나. 네네. 미국에 가면 또 새로운 느낌 들지 않아요? 네 맞아요. 어떤 느낌 들어요? 저는 미국하면 워낙에 북한에서도 약간 잘 사는 나라, 고도의 발전된 나라 약간 이런 걸 들었어가지고 공기도 진짜 안 좋고 막 환경이 너무 안 좋을 거라고 상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그 뭐 미국에 갈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지원해서 갔었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약간 그 북한 만화 영화에 나면 동산 있잖아요. 그런 꽃동산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정말 천국같이 느껴지는. 네. 그 LA에 딱 내렸는데 나무가 너무 울창하게 많아요. 제가 생각한 거는 공장에 이런 불길이나 막 이런 엄청 막 빌딩 막 이런 걸 했는데 환경이 일단 너무 좋고 공기도 너무 좋고 미지 승냥이라고 배웠는데 승냥이들이 너무 좋은 동산에서 살잖아. 꽃동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미지 침략자라고 교육받았는데 그 탈북민들이 해외 나가면 탈북자랑 차별 안 받아서 좋다 그러던데 네. 캐나다가 가면 또 그런 느낌은 안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한국에서 3년을 살면서 항상 이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고 이 제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낙오자, 패배자야. 약간 누가 그렇게 말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저 자신이 그렇게 느껴가지고 좀 많이 움츠려서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이. 자존감이 바닥이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엄마가 캐나다로 가자라고 해서 딱 갔는데 저는 되게 편안함을 느꼈어요. 아, 네. 어떤 측면에서요? 그 일단은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뭐 필리핀, 중국, 뭐 그 이란 이런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 이러면서 저는 그냥 북한에서 온 애기 뭐 북한 뭐 탈북자가 아니고 노스코리아가 아니라 네, 그냥 에이시언인 거예요. 아시아인인 거예요. 그게 저를 뭔가 해방감처럼 느껴졌어요. 아. 나를 이렇게 주시하는 사람이 없고
한국에 살 때 주시는 안 했지만 탈북자라는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멸시 같은 약간 뭐 그런 거 무시 이런 맞아요. 게 있고. 뭐 말투가 다르면 너 어디서 왔어? 뭐 이러면 강원도에서 왔는데 강원도 너 어디서 왔어? 하면 죄송합니다 북한에서 왔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가니까 그냥 아시아인인 거예요. 뭐 너 코리아라고 하면 아 그래? 이거로 넘어가니까 너무 이렇게 편안함 같은 게 느껴졌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다양해요. 천차만별. 막 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막 바지를 입었는데 거의 엉덩이가 보이게 막 흘러내려서 입은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아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다양성을 체험했구나. 네, 처음으로 네. 한국에 와서 네, 네. 이 한국이라는 하나의 흐름에서 나는 아 이방인이구나 하는 느낌 받다가 네, 네. 가니까 너무 다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숨을 쉴 수가 있다. 편안해지고 편안해? 세상에 나 관심 가진 사람도 없어. 없는, 하나도 없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네, 되는구나. 나는 그냥 쪼무레길 뿐이에요. 그 넓은 세계에 아시아에? 아시아에서도 그 동북아에? 노스 코리안인 거예요. 그냥 코리안이라 하면 그냥 코리안이지. 노스야 사우스야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좀 편안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다양성. 그래 나는 나고자가 돼도 돼. 나는 다르게 살아가도 돼. 다르다고 해서 내가 뭐 불행한 건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 많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데리고 와 주셨으니까. 네, 데리고 와서 아, 또 캐나다까지 데리고 가 주셨네. 그럼 네. 다른 뭐 유럽에는 가봤어요? 네, 갔다 온 나라들 어떤 나라들 갔다 왔어요? 제가 되게 약간 그런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요? 트라우마까지는 아닌데 깡촌 시골에 대한 그런 게 되게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나는 다양한 거를 경험할 거야. 세계를 볼 거야. 네, 뭐 톰 소여 같이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을 중학교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 것이 되게 나는 용감하게 다양한 걸 볼 거야 해가지고 대학교 다니면서 방학 때마다 나갔어요. 방학 때마다 뭐 대학교 1학년 겨울 방학에는 인도 배낭 여행을 처음. 인도를 또 왜 인도는 왜 갔어요? 하필이면? 인도 너무 매력 있잖아요. 북한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영화가 인도 영화 막 발리 댄스 추고 막 여기 찜이 있고 막. 북한에서 인도 영화 말이 틀어져서 인도에 대한 환상이 있었구나. 네. 그 녹화기 CD 같은 거 들려면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게 인도, 소련, 중국.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인도 영화가 되게 자유로워 보였어요. 옷도 되게 신기하게 입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드디어 인도를 갈 수 있구나. 돈을 모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배낭에 메고 해가지고 인도 여행을 가서 며칠 동안? 45일. 아이고 45일 배낭에. 한국의 부모들은 딸한테 인도 여행 절대 추천하지 않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가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봐라. 아무 좋았어요? 불상사 없이? 네, 저는 가기 전에는 사람들이 왜 굳이 여자 둘이서 친한 언니가 있어. 가서 친해진 언니가 있었는데 같이 가니까 막 왜 굳이 인도를 가냐 인도 가면 치안이 안 좋다 뭐 성폭행을 당한다더라 갈 거면 좀 좋은 나라 발전된 나라에 가라 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가보고 싶었어요. 일단 생각을 하면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는 파여가지고 45일을 갔는데 다행히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약간 사람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다 뭔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아까 며칠 같아요? 45일. 네. 그럼 뭐 인도에 대해서 완전히 뭐 우리 한국에 45일 인도 갔던 사람 굉장히 많지 않은데 근데 가서도 되게 진짜 많은 걸 뭔가 경험하고 다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대학교 2학년 때 인도 얘기를 그렇게 하고 다녔나 봐요. 그랬더니 동기들이 저 언니 인도에서 왔다고. 그래서 소문났어요? 오. 인도 사람. 그러니까 한국인이 인도 가서 이민간 약간 그런 인도 언니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도에 살다 온 여자. 네. 그래가지고 인도는 아니고 여행을 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인도 얘기를 한 것 뿐인데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유럽은 어디 갔다 왔어요? 유럽은 대학교 3학년 때 저희가 약간 그 간호 실습을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서 독일. 3주 동안 켈른 대학교에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간 김에 유럽을 돌자 해가지고 또 유럽도 다 돌아봤구나. 네, 유럽을 또 자유여행으로 해가지고 독일에서 시작해서 뭐 프랑스, 그 스위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뭐 체코, 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해가지고 쭉 한 바퀴 아래로 돌고 미주, 아시아도 좀 다녀봤어요?
아시아는 이렇게 하면 너무 자랑 같은데 뭐 대만, 뭐 베트남, 뭐 태국, 뭐 일본. 아니 뭐. 네, 아직 못 가본 나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긴 해도 정말 아. 그리고 다음 주에 중동은? 네, 중동에는 취직으로? 취직으로 간호사로? 간호사 취직으로 일하고 하게 돼가지고 계약 맺었어요? 네, 계약 맺었어요. 계약서를 얼마 전에 썼고 또 가면 그 장점이 1년에 2개월 휴가를 준대요. 아. 한 번에 한 달씩 이렇게 끊어서 쓸 수 있대요. 그러면 또 제가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을 배낭을 메고 또 못 가본 나라들 아. 뭐 남미도 갈 수 있고 뭐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참 그 네. 어렸을 때 그 시골 깡촌에서 버스 기차도 구경 못하고 네. 살았던 그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 반발이라고 해야 될까? 반발. 그렇게 태어나서 살았던 그런 과거를 딛고 지금은 뭐 세계 안 다녀본 나라도 없고 캐나다 가서도 뭐 3년 살고 영어도 잘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만 하니 완전히 글로벌화된 그러니까 좀 탈북민들 속에 좀 보기 드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북한에서도 깡촌 중에 깡촌에서 지금은 전 세계 누비비에 다니는 심지어 직장까지도 중동에서 글로벌하게 된 와, 그런 사례를 제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중동 가서 취직해서 새로운 삶을 또 근데 살다가 몇 년 일하다 올 거죠? 네, 2년 일단 와, 2년 기하고 새로운 또 인생의 도전을 나선 신지연 씨 앞으로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큰 박수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죠. 아, 네. 시청자분들 한 말씀 하실 말이 없어요? 아, 마지막으로 끝맺으면서 네. 아, 뭔가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제 얘기만 막 떠들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그 얘기 듣자고 다 보는 거예요. 예, 네, 괜찮아요. 일단 네.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있으시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주변에 중동 오고 싶어 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아, 저한테 연락하면 또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예. 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